그러면 탈모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저는요, 피로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을 오래 드시면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약을 먹는 타이밍을 아침에 드시고 계시면은 혹시 저녁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저녁에 드시고 계시면 아침으로 옮기는 먹는 타이밍을 좀 바꾸는 걸로 해결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생활 습관 개선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에휴 내가 뭐약 먹는데 뭐 아유 뭐 피로감도 있고 그런데 뭐 내가 굳이 뭐 약을 먹으면서 머리를 지켜? 아예 그냥 머리 뭐 빠지면 그냥 뭐 모자 쓰고 다니지 뭐 아니 빠지면 밀고 다니지 아예 뭐내 나이에 뭐 이제 뭐 결혼도 했는데 빠져도 되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면은 그냥 약을 안 드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머리가 빠지면은 지금 약을 끊으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중요한 상황이다 약이. 그러면은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을 하면 사람이 좀 활기차지거든요. 아무래도 덜 피곤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죠. 잠자는 것도 좀더 신경을 쓰고 운동을 좀 하고 식습관도 좀 개선하고 술도 좀덜 먹고 그러면 탈모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몸도 건강해지고 꼭 약을 드셔야 되는 분이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네.